야, 정신력으로요. 네. 상처 입을수록 강해지는 그런 버서커 모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약간 좀 힘이 빠져 있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컨트롤도 아쉬웠고요. 네, 힘을 다른 데다 썼나 봐요. 1경기 나의 모든 걸 걸었다 라는 거였나요? 굉장히 좀 허무한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경기 엔트리는 누가 나올지요? 네, 뭐 전 우긴 팀 입장에서는 지금 임진목, 임태규, 죄송합니다. 전 KT 입장에서는 지금 김현우, 뭐 진웅 선수, 김태형, 박성규, KT 쟁쟁한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으로는 마터스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김현우 선수가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네, 물론 김현우 선수 나오네요. 네. 네. 뭐 역시 말씀 딱 하시면 나오네요. 네. 네. 내년쯤에 안 되거나. 4분의 1환율이죠. 그렇게까지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네. 그래도 네. 이게 또 아주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윤용태 선수가 지금 1승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막고 끝났어요. 그냥 거의 뭐 정찰 나가보지 못했어요. 네, 바깥지역 상대방 본진에 예, 프로브로 보지만 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게 이겨버렸죠. 네, 네, 그냥 보고 이건 해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아주 수준급의 그런 경기를 윤용태는 보여줬습니다. 아, 어떤 분이 소닝이 뭘 드시고 머리만 잘하셨는지 비법 좀 알려달라고. 머리 자기도 크고 싶다 그러네요. 네. 자,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혁태 선수와 네. 지금 김현 선수인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네, 3살 고양이님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타고나야 돼요. 알 수 없어요.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윤혁태 선수 저그전도 예전 현역 때는 진짜 예술이었는데 예,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요. 유혁태 선수가 원래 테란전보다 저그전을 더 잘했어요. 저그전을 네. 제일 잘했죠. 그 세 가지 공격전 중에서 참 넘어지지 않고 후반까지 잘 끌고 가면서 자신의 주력 유닛인 하이템플러 그리고 아칸 이런 것들로 전장을 화려하게 누비던 그런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그런 점들 포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육룡다시 당시에 저그저 토스가 원래 상성에서 밀리잖아요 저그에게. 그래서 그 저그에게 강한 토스가 뭐 대표적인 김태경 선수가 있겠고 네. 네, 정말 유현태 선수가 프로리그라든가 이런 뭐 승률 보면 막 60-70% 되고 그랬어요. 아, 그래 네. 장난 아니었죠. 지금 뭐 김현 선수가 KT 전 KT 팀에서는 가장 예 그 승률이 높습니다. 이제 63%인데 에이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서로 승점 싸움이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오면 이제 네 그런 만큼 여기서 이제 거의 누가 거의 우승팀이 두 팀 중에 뭐 나오는 게 크게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실력 좋은 팀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엔트리를 아낀다 뭐 여유를 둔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화끈하게 끝내 네. 끝내버려야지. 자, 김현우 선수도 일단 유영태 선수가 좀 부담스러울지는 있지만, 에, 저거가 지금 자신 혼자거든요 팀에. 네. 예,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최소 임진목 선수까지는 불러내야 돼요. 아, 임진목 선수까지. 네, 그래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우리 팀에서는 만약에 김현우 선수 지면 임진목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김현우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또 토스를 내보낸다던가 또는 김명훈 선수를 또 이 김현우 선수의 맞저그 카드로 내놓기 굉장히 또 아깝거든요. 아유, 그건 네. 정말 네.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이죠. 결과론적으로 이기면야 아우 좋은 엔트리 뭐 그런 게 신트리가 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서 지면 발트리라고 무시하게 욕먹습니다. 그럼요. 안전하게 네.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100만년 쪼이기님 여기서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꼭 김영희 선수로 오시면 저런 아이디로 팬가입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추억의 조이기로 씨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향수에 젖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설이죠 뭐 전설. 네, 아주 그냥 저런 거 보면 되게 행복해요. 네 그렇게 막 예, 그냥 기분 좋고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건 굉장히 참 이제 뿌듯한 일입니다. 야, 예전 VOD 같은 것도 막 보고 그러시겠네요. 요즘에는 못 봤었고요. 이제 뭐 은퇴하고 혹은 가끔씩 예전에 뭐 결승전이나 이런 데서 이겼던 거 있잖아요. 이겼던 거 지금 안 봐요. 네. 이겼던 거 이제 한번 보면서 캬 화려했어 재밌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적이 이제 한두 번씩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많이 봐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뭐 더블랙이라 뭐. 아,
전설 영상 네. 절규라 아니 뭐. 갑자기 많이 아니, 봅니다 그런 거. 아니 우울할 때 보면요 여러분 꼭 슬픈 일 있거나 우울한 일 있거나 하시면 꼭 보세요. 네. 아 땀이 흐르네요. 아 아니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죠. 아 그 포지 더블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캐리어 절규는 진짜 네,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주위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 저작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정말 그 돈박스에 앉았을 것이다. 야.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주위에서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조회수로 어차피 수익이 네. 나는 거니까요. 뭐 영상에 플레이타임 이런 게 아니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유튜브. 네. 내가 지금 판매자 그 등록을 한 다음에 그냥 클릭만 한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다음에 많이 보면 본 만큼 알아서 돈을 그쪽에서 넣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네, 세상이. 저희도 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아까 그 웃자고 한 말이지만 김태희 선생님 그런 영상들이 진짜 저희가 언제 올렸으면 적어도 한 100만 건 이상의 아, 그렇죠. 엄청난 조회수로 100만 건이야 1000만 건이 1000만 넘죠? 건. 네. 네, 1000만 건이면 비용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만 정도 넘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 영상 하나에. 야, 태형이 형 왜 안 올렸어요 그때? 아 형 진짜. 아 근데 그걸 김태희선을 또 올리시기에도 조금 이상한. 그렇죠. 아니 저희 일부러 뭔가 드립 만들어가지고 드립 연기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정찰은 무슨 나와요 프로그램 보다가. 자 김현우 선수도 일단 3회 처리 형태로 좀 부약에 갔고요. 네 뭐 선스포닝 하면서 예, 그 괴롭힘 당하지 않은 뒷마당 언덕 위에 먼저 해찰이 펴고 그런 다음에 저글링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앞마당까지 오, 오. 아, 방금에 뒤로 빼다 잡혔어요 프로브가 한번 돌다가 예. 뭐 들어가서 스파이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봤으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정차 잘 끊었죠? 아 그렇죠 레어 타이밍까지 봤는데 자철 바로 저글링 내려옵니다 김현우 네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봐야 하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됐고요 네 지금 아주 기분 좋게 유명태 선수가 네 아 반대죠 네, 유명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저걸님들. 네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건 이제 히드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테크 정도로는 뭐 네, 커세 테크가 괜찮고요. 네 자, 입구 쪽에 뭐 캐논도 하나 있고 심시티도 잘 돼 있고. 네, 그냥 진짜 정석이죠. 아둔, 네, 시타젤 오브 아둔 같은 거는 숨겨봤자 상관없다. 네, 그래서 입구 지역에 바리케이트 형태로 네 지금 이제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고 네,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중후반을 도모하는 현재까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자, 온컷에 올라왔는데 히드라스 그냥 보고 이런 스파이어 있겠구나 이런 입장이죠. 뭐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네, 오버로드를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네, 바로 빼야 돼요. 네. 잡기엔 또 이제 늦어버렸고요. 자, 그렇지 바로 빼고 있는 보고 우선 다 볼 건 봤습니다. 유영태 입장에서는. 이거 팽팽한데요. 적어도 5회철이고. 네. 둘 다 중반에 누가 더 힘이 더 센지 겨뤄보자.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게이트 웨이를 아직까지도 거의 늘리지 않고 있는 모습은 하나의 넥서스를 하나 더 지어버린 다음에 조금 더 경기를 길게 보겠다. 굳이 빈틈이 오는데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후반을 도모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다크 정도만 생산해서 그 다크로 빈틈을 찌를 수도 있는 거고 커세어로 이제 히드라리스크 대는 또 봤기 때문에 하이템플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당장 공격할 의사가 없어요. 프로토스 네. 입장에서는 자 김현우 선수도 뭐 여유롭게 이러면서 멀티 하나 더 추가하고 있어요 지금 김현우는. 이곳 멀티는 살짝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게 가는데 토스가 지금 단계에서 이 다크가 어쨌든 나가볼 텐데 12시 쪽까지도 아무 견제 없이 저거가 그냥 가져간다 저 게스 멀티를 네. 이러면 토스는 약간 좀 쫓기는 입장이 들어 왜냐면 이 트리플은 게스가 없는 멀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설마 건물 잘못 지어서 다크 템플러가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로보틱스를 지어서 자 저는 좀 네. 기다리는 건가요? 오르드 한 기는 그냥 내주네요 지금 기면을 건물 막 지어가지고 저거는 좀 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다크가 건물 막 지은 것 같아요. 예, 예, 다크가 저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막힌 것 같죠? 아 이게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인가요? 예. 설마? 그 설마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에이 설마 그렇게 썼는데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100%죠. 바크가 뭐 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나 이렇게 되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커세어는 어느 정도 모였고 이 정도면 사실 전 그 천공을 활보해야 되는 커세어거든요. 네, 네. 이제 스컬즈는 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다크가 사실상 활약을 해야 될 시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를 게스멀티를 무난히 가져가는 건 토스 입장에서 분명히 쫓기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근데 다크가 저기서 나가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는 거는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렇죠. 우리도 소급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기 다크 한기가 그 한기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병력을 끌고 다녀야 할 병력이거든요. 네. 히드라가 10개 있으면 두세 개라도 본진에 두 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를 하나 했고요. 자 이렇게 해체를 하나 더 늘리면서 김효 선수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견제도 안 나오고요. 와 이거 좀 드론이? 드론 보세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다크라든가 여기 봐요. 커세어가 이런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커세어가 이런 활약을 하고 있는데 다크가 못 가고 있어요. 문을 안 열어줘서. 그렇죠. 문을 빨리빨리 열었으면은 우리 좀 견제를 했을 텐데요. 야 이러면 이제 갓 다크 나오는 거였는데 두세 개 잡고 빠지고 막 이래도 적이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멀티가 완성될 때마다 일꾼이 거의 10개씩 보낼 정도의 여유가 있는 적은 저희가 바라는 최상의 상황인 거죠. 아 맞췄어. 물론 뭐 아둔 지금 깨도 되긴 되지만 이게 참 예 유기태 선수 예, 그렇죠. 아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게이트웨이를 늘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어쨌든 이후의 싸움은 저그가 지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 쌈까지도 대비해야 되는 토스 입장에서 2개스만으로 힘들다는 거죠. 결국 3개스를 가져가야 되는 시점에 수비적으로 하면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타이밍을 한번 노릴 것이냐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실러트로서 나오면서 자 셔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 템플러 쳤는데요 지금. 네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 질러까지 네 종합 3종 세트를 태워서 본진에 상대방 본진에는 예, 다크 네 그리고 멀티 지역에 질럿과 하이템플러 내려서 일꾼을 잡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요 위기만 넘기면 사실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부여하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얼마나 흔드냐. 자 이런 질럿도 올라가는데 우선 시선을 빼서 뒀습니다 지금 프로토스. 자 여기서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자 스포와 성클 하나 있어요 지금. 네 이러면서 하이템플러만 자 제대로 지져줄 수 있으면 자 몇 개나 잡나보죠. 어? 자 여기는 못 내렸나요 지금?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피해를 줬다고 볼 수가 없죠. 아 본진에 스포가 없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건 사실 본진에 닭한 개 여기 몰래 내리고 질러서를 12시를 끌고 다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톰 견제 이런 게 필요했는데 아 이제 난리 났어요. 아 예. 이거 샷도 못 살아가고 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아! 빗나가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진짜 안 풀리는데요? 네 근데 본진이 한 번 더! 와! 대박 나죠 대박 나죠. 이건 진짜 초대박이었습니다. 네 초대박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좀 타이밍을 뺐고 지금 러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그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견제 없이 무난히 흘러갔으면 러커도 제 타이밍이 나오고 연탄밭 나오고 또는 연탄밭이 아니더라도 3개스만 안 주면 된다는 식으로 소모조 펼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캐논 깨고 병기들 나갑니다. 드라곤 질럿들. 네 오늘 건물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방금 셔틀 드랍으로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꾼은 아주 여유있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적당량을 가지고 있는데 일꾼이 앞마당에 있던 게 본진으로 이동도 하고 이러저러 미네랄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서 윤용태 선수가 이제는 한 번 더 셔틀 찍어서 견제 그리고 수비 이렇게만 해도 이거 굉장히 네. 좋습니다. 없는 틈도 만들어냈었고요. 자 이제는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쫓기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체제 자체가 유닛을 폭발적으로 좀 쏟아내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9시 그러니까 추가적인 게스 멀티를 안 줘야 되는 상황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자신이 견제도 받고 휘둘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줘버렸어요. 결국 얘기는 뭐냐면 현재 어떤 그 큰 그림 상태는 토스가 싸울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병기들 모아보기는 있지만 드론 뽑을 타이밍에 히드라를 못 뽑았거든요 지금. 네. 자 올라갑니다 병기들. 드라군의 조합 비율이 현재로서 완벽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질러 이제 공이업 끝났고 지상군 네 이러면은 이제 적그가 방위랍 한 게 의미도 없고요. 네 신나게 질럿을 활보하면서 또 전방에다 병력 보여줘서 겁주고 네. 잘하는데요 이룡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김현우 선수가 뭐 뮤탈이라든가 스쿨즈 다수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드론 체제를 잘 갖췄으면 지금은 드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신이 견제를 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한시라든가 하이브를 가는 거지
이거 드랍 없이 정면 힘싸움으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저그가. 예, 한시 라인이 위험합니다. 질러들이 이미 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한시 쪽으로 하죠. 야, 이걸 막을 병력이 없어요, 지금. 네, 이렇게 멀티만 깨고 돌아다니면서 6시 혹은 5시 지역에 일꾼 보내서 추가 멀티 하나 정도 더 해주고요. 네. 그러면서 딱 지금 타이밍에 로보틱스 서포트 레이, 즉 리버테크만 딱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김현우 선수의 병력이 많이 안 나왔고요. 오히려 러커를 지금 수비하는 쪽에만 잔뜩 쓰는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난리 났어요. 어차피 한시를 못 가져가면 하이브 체제를 간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디파일러가 나와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겨울에 또 소대본 싸움 하고 있고요. 유니트 선수 좋아요. 반면에 김현우 선수는 경기를 진짜 길게 바라보고 오늘 왔었네요. 네, 네,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디파일러를 굉장히 빠르게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수비용 그러면서 드랍을 통해서 저글링과 디파일러 드랍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줘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투셔틀까지 준비되는데 이건 또 언제 어디를 견제해야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아, 원셔틀이 아닌 투셔틀입니다 지금. 멀티 지역에다가 뭐 성큰 있어봤자 떨궈서 그냥 다 깨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본대 병력이 움직여서 시선 끌고요. 근데 이게 토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태라서 이게 디파일러는 현재 뭐 지금 버티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버티면 안 들어가죠.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 준비하면서 투셔틀로 견제만 해도 되거든요. 네, 괴롭힐 수가 있죠. 네. 계속. 그러니까 지금 유혜태 선수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한시 게스만 안 주면 된다. 그렇죠. 한시 쪽만 안 줘도 지금. 네. 가스가 모자랄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패트로 시켜가면서 어떤 정찰해서. 그런데 오히려 견제 한 번만 당해도 휘청거리는 게 김현우 선수거든요. 아,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는 견제 들어가고. 오, 그래서 다 반시 빨라요. 네, 김현우 선수 굉장히 빨라요. 스포를 깨고, 네, 컷에어를 오버로도 다 잡고. 네. 자, 유혜태 선수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견제도 좋긴 한데 사실은 하이템플러 같은 견제를 해서 드론만 쏟아내거나 그게 아니면 리버들 뭐하죠? 다 피네요. 방금 견제는 너무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뭐 인구수 조절을 위해서 뭐 커세어를 일부러 던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 추가 멀티와 리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급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여유가 커세어 던질 여유는 아직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네, 아직은 그런 게 아니고 저그가 저그 입장에서 불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한시에 추가 멀티 하고 있고 상대방의 병력 조합이 뭐 형광등 러시 즉 뭐 아칸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진로 드래곤 위주인데 공이업 방위업 지금 끝났고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에 디파일러 소음 플래그면 충분합니다. 아, 한방 모은 걸로 올라갑니다 지금 셔틀까지 같이. 뭐 어찌됐든 지금 세터를 그래도 잡고 있다라는 장점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조합이 살짝 좀 아쉬워요. 토스가. 네. 디파일러들은 또 한 마리 잡히고요. 자, 눈, 빨라요 반응은 김현우. 네, 그래도 강제로 내려서 자, 한 마리 내리고 터. 그렇죠. 이런 견제만 하고. 네. 하면서 6시 멀티 가져가고 그러면서 네, 투로버틱스 짓고 리버만 가면 사실상 토스는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도 피해 많이 줬고요 은근히. 아까 같은 이제 투 셔틀 컷에어 던지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 정도만 해주면서 그 셔틀을 가지고 있고 리버 태고 다니면 이러면 되거든요. 네. 네,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를 네, 좀 과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6시 가스까지 가져가요.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빨리 지금 1시에 게스 멀티를 가야 돼요. 그렇죠. 김현우 1시 라인을 빨리 먹어야 그나마 싸워볼 만할 텐데요 지금. 근데 병력 많이 모은 병력으로 내려오고는 있는 김현우예요. 리버가 없는 타이밍을 한번 찔러보는 판단은 나쁘지 않거든요. 요 병력만 네. 싸먹으면 토스의 단점은 주변력이 싸먹혀버리면 네. 병력 조합이 무너져버리거든요. 네. 저 자체가 프로토스가 그렇게 무서운 점이 아니거든요. 아, 스톰 뿌리면서 막아주고 있는 아, 윤용태. 네. 괴제답게 스톰을 잘 썼어요. 네, 스톰은 진짜 뭐 백발백중이네요. 그러니까 윤용태 선수도 아니까 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드래곤이 무너져버리면 조합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네. 한번 참았죠. 이럴 때 9시를 깨던가. 아, 디파일러 선발해서.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김현우는. 자, 들어오는데 좀 스리처럼 약간 내렸다가 막고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견제가 이건 네, 이걸 막을 수 있어야 견제가 빛이 나는 거고요. 아, 그럼요. 병력이 저거 너무 많아서요. 자, 우선은 네, 빼면서 막고 가게요. 김현우 선수에게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쓰리 셔틀이 여기서 내려서 막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 팽객들 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아, 리바 한 마리 나와있고요. 근데 이게 약간 김현우 선수도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상대 병력을 싸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한 공격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디팔레를 포함하더라도 9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데를 미는 게 훨씬 낫거든요. 아, 파이프를 한 기만 놔두고 톱 뿌리면서 다시 한번 쓰리 셔틀 내리죠. 자, 급한 건 막아야죠 우선. 네. 아, 네, 톱에 많이 터지는 저그 병력인데요. 유령스도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리버가 나오자마자 뭐 스캔업을 바로 네, 충전을 한 모습도 좀 약간 좀 늦어 보였었고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넥서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아, 지켜요. 아, 근데 이거 계속 몰아쳐서 여기를 완벽히 밀어내야만. 그러니까 지금 김현우 선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기 빨리 기동성이잖아요. 네. 기동성 활용해서 여기 넥서스 밀고 6시 확인해서 6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조금만 시간 주면 도수는 금방 또 갖춰집니다. 그렇죠. 지금 병력 주병력 아직 살아있는 병력이 많거든요. 이렇게도. 네, 진짜 내 온 마음 담아 상대방에게 이게 선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멀티를 깰 것이냐인데, 네, 지금 타이밍에 저글링이 한 번만 더 내려오면 이 9시 멀티 네,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크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써야 돼요. 같이 쓰면서 들어와야겠죠. 트립 올라옵니다 그냥. 자, 스톱브를 막는데 네. 김현우 여기만 깨잖아 마인드요. 어차피 김현우 선수로 한시라든가 추가적인 데스와전 기지가 없어요. 결국 지금 뽑아내는 자원병력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네, 그것은 9시를 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긴 밀어야 되고. 아, 역시 슈퍼 저글링 깨졌습니다. 풀업 저글링의 위력이죠. 자, 근데 김현우 병력을 많이 쏘았어요. 6시 볼 때 완성되어 있거든요. 이미 유명태도 막 4셔틀 이런 쇼 보여주려다가, 네, 그러니까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지만 그런 어떤 선택 때문에 경기가 약간 이렇게 된 거거든요. 9시 볼트가 우선 잠깐 깨졌고 지금 4셔틀이네요. 네, 오늘 아주 셔틀 네, 퍼레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예, 적의 입장에서 이렇게 병력이 우왕좌왕 따라다니게 되면 6시 멀티 위험해지고요. 네. 6시 깬 다음에 1시 지역 멀티 복구하고. 그쵸.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멸 선수가 이기를 시나리오. 여기 이제 내려가서 네. 지금 저 뽑아놓은 셔틀을 리버 태워가지고 이런데, 아, 이게 난리 났어요. 아, 안 돼요. 경기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이 유력태에게 김현우 선수가 뒷심 보여주고 있거든요. 완전 이거는 네, 압도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속도를 못 따라옵니다. 이거 셔틀도 자 스톰. 자, 아직까지 안 터졌어요. 야, 살리네요. 오, 그래도 이용 컨트롤 잘했네요. 네. 병력 조합의 구성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시간을 다시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김현우 선수가 잘 노렸죠. 야,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잘 왔거든요. 9시 멀티 노린 거. 거기서 이제 1시 멀티 하죠. 난리 났어요. 유력태 선수 이거. 자, 근데 이런 견제는 좋습니다. 유력태도. 그렇죠. 견제는 말 그대로 견제해서 그쳐야지. 네, 과도하게 욕심내다가 지금 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네, 이번에는 저 멀티 지역을 좀 깰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근데 트위티. 아, 정말로 뭐죠? 아, 이거 미스. 야, 실수의 실수의 실수가 약간 좀 연거푸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막히 막아요 김현우도 지금. 야, 이것도 해철이 지켰고요. 해철 에너지 많이 있나요?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더 조금 더 정신을 차리느냐 싸움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네요. 정신 차리세요. 야. 네. 김현우 그 정신 차리면 충분히 한시까지 먹으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저가 좋죠. 네. 병이 약간 흘린 것 빼고는 김현우 선수가 이것도 이런 거는 수라가 역전 나옵니다. 사실 플레이그라도 이게 나와서 걸어가던 거라서 컨슘을 안 했나 봐요. 아, 플레이가 풀리네요. 랠리 포인트가 찍혔었나 네. 보네요. 랠리 포인트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선물 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현우 선수가 예. 질러 두 개한테 아, 해체를 결국엔 깹니다. 리버와서 그리고 스컬지 좀 뽑고 지금 사실 셔틀 잡고 플레이그 뽑고 요 병력 한 번 더 보존시키면 사실 저가 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런데 또 다시 1열로 많긴 많거든요 지금. 네, 너무 1열로 네,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싸우면 프로토 당연히 유리하죠 지금 싸움이. 너무 감사하죠. 티팔로 다크섬 인정부터 아니고요. 아, 근데 전투를 너무 못했어요 지금. 네, 하지만 그래도 양으로 네. 이때부터의 저그는 그냥 믿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네, 뭐 저글링 양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굉장히 소진을 해주고 소모시켜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막기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원적 여력이 안 돼서 토스가 큰일 났습니다.
프로토스도 뭐, 다 떨어졌죠. 네, 이러면서 한시멀트를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셔틀이 커세가 없고 네. 뭐 스콜지만 적정에 뽑아놓고 지금 시야가 맵상에 지금 빨간색 시야가 좋기 때문에 셔틀에 마음 놓고 또 한시도 못 가요. 한시를 깨긴 깨야 되거든요. 이거 이기려면. 자, 유류태우스 수비와 공격이 매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미네랄 멀티 미네랄 조금 남아있고 윤영태 선수 9시 하나거든요. 네. 수많은 건물들의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9시에 저거 하나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저건 여유롭게 한 4기 정도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저거의 장점이죠. 네, 그렇죠. 아, 윤영태 선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소급 셔틀 막 3, 4개씩 운영하면서 괴롭혀주고 흔들어주고 화려한 게임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네, 아 여기는 그래도 셔틀이 좋았네요. 네, 여기가 문제가 아니죠. 여기죠. 어, 여기를 잡아다. 이거는 거의 재벌 수준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네, 어, 못 빼네 김현우. 두 방. 자, 두 방 연속으로 들어 떨어질 수 있어요. 한 방. 어. 오. 자, 한 번 더. 어, 대박이죠. 네, 이러면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병력 잡은 다음에 밀어버리고 뭐 이런 네. 의미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장기전은 답이 현재로서는 진짜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프로토스 아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이게 다라서 근데 이게 결국엔 9시를 돌려서 병력을 드래곤 뽑고 갖춘다고 하더라도 1시 2시가 돌아가면 이거는 결국 소모전 해봐야 저거가 무조건 압승이거든요. 게다가 정신을 아예 못 차려요 윤영태 선수. 자, 올라갑니다. 윤영태도 그래도 한 방 모으고 올라가는데 정말 네. 신적인 터트럼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전체 유영태이기 때문에 기대는 해봅니다만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네. 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쭉 한번 병력 잡고 그러면서 한시 지역으로 돌아서 세계물 다 깬다 이러면 이길 수도 있는데 아 옵저버 관리 특히 중요합니다. 아 옵저버 관리 스톤문 잘 뿌려요 지금 유영태. 옵저버는 필요한데요? 오 진짜 내재 유영태인데요 싸움은. 어, 옵저버를 또 싹 끊었어요 김윤호 선수가. 저 한 개 있습니다. 플레이그까지 와. 아~ 이러면서 플레이가 진짜 아프죠. 자, 저 병력이 한시를 정리해야 돼요. 네. 그래야 답이 보이거든요. 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윤용태 선수가 이런 싸움 진짜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시의 멀티를 세 개를 땅땅땅 깨고 그러면서 9시는 어찌됐든 버티고.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이 병력들이 다시 살아있어야 돼요. 어, 리버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있습니다. 자, 리버 네 개. 이게 유현태 선수의 운명이 바로 이 병력에 달려있습니다. 반면에 김현우도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야, 수비 괜찮아요. 자, 하시라인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데요,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스가 불리합니다. 자, 추가 병력 계속 올라와야겠죠, 유현태는. 네, 공을 오우 진짜 솜 대박. 진짜 뇌제는 뇌제예요. 대박인데요 진짜 솜은. 한방 모여있는 병력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없는데 자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자 저거도 근데 한시라인 아 더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병력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상대방한테 세 개를 만들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태 선수도 이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건데 지금은 망설이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가야죠. 시간이 없어요. 울트라까지 나와요. 이러다가 이제 한시 3개의 안정화가 됐고 슬슬 울트라 리스크를 생산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타이밍으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네. 아 여기서 한번 싸우고 지금 셔틀 3 셔틀은 이쪽으로 가요 지금. 자 하이템플러 리버 더블인데 이렇게 약간 아쉬운데 셔틀 플레이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병력을 나눌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번에 같이 갔어야죠. 이거는 한낱 희망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역시 저 병력은 그냥 저글링만으로도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그 병력과 11시 라인이든 12시 1시 라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더 1시 미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는다면 차라리 11시 가서 주요 건물이라도 깨고 그렇죠. 시간이라도 벌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투에서 그냥 리버를 합류시켰어야 했어요. 아 그래도 잘 싸우고 잘 싸웁니다 유케. 스토만한 1등이에요 1등. 야 대박 싸움이네요 진짜. 정말 그림 같은 사이닉 스톤이지만 예. 아 화려하기만 하지만 전투는 지면 네 아이언을 침공하는 그런 저그의 병력들 같습니다. 네 지지. 야 김현우 선수 사실 초중반까지 계속 이겼거든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반드시 이겨야 될 시점에 그 9시와 6시를 동시에 밀었던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윤영태 선수가 지면서 지금 김현우 선수 지금 전 KT 그 김현우거든요. 자, 2대1 스코어가 됩니다. 네. 김현우 선수가 진짜 이번 경기 중후반에 그런 경량 쪽을 흘리는 거는 그건 좀 애교했죠.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진짜 그 디파일러를 활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저그의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